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릴레이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과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준비하셨을지 먼저 10가지 종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세콜의 시작으로 진성 TEC, 바이넥스, OCI, 동국 RNS 이렇게 5가지를 들고 오셨고요. 길건우 연구원의 픽은 하이브, 한국항공우주, 코엔텍, KG 이니시스, LS 일렉트릭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들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님부터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계절주. 네, 그중에서 이제 파세코라는 기업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제 계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제 아침부터 오늘은 뭐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다, 오늘 낮 기온은 몇 도일 것이다, 이제부터 이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절이 왔기 때문에 저는 여름 계절주들을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더워지기 직전인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름 계절주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먹는 뭐 음료라든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식음료 업체도 있고, 또 이제 파세코, 신일전자와 같이 뭐 선풍기를 만들거나 에어컨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에어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LG전자는 그러한 테마성으로 움직이기에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혹은 이제 시총 상위에 대한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동향성,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중소형주 테마주들을 이제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지금 창문형 에어컨의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9년도에 4만 대를 팔았다 그러고, 2020년도에는 뭐 14만 대 팔았다 그러고, 작년에는 거의 뭐 30만 대 팔았다 그러고, 이게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높은 판매고를 지금 올리고 있는 파세코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충분히 파세코 지금 위치에서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진짜 여름이 된 것 같이 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여름을 준비할 수 있는 수혜주 파세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연구원님의 첫 번째 종목 하이브인데요. 네. 네, 궁금한 게 하이브 네. 요즘에 조금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긴 나와요. 하잖아요. 그런데 네. 픽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2분기 이후가 좋아진. 좀 천천히 접근. 네,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는 사실은 별로 안 좋았어요. 1분기 네. 실적 발표도 했는데 컨센서스 하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분기 지나면 다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1분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2분기 때 반등을 하고 하반기 때 우상향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뭐 흐름이 저는 전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때는 다른 것보다 BTS, 뭐 세븐틴, TXT, 그다음에 뭐 신인 걸그룹인 뭐 르세라핌, 뭐 이게 2분기에만 준비된 그 걸그룹이랑 뭐 이제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인인데 르세라핀 같은 경우에는 선 주문량만 38만 장이거든요. 신인 걸그룹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선 주문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에 세븐틴이랑 TXT는 이미 나오는데 세븐틴이 뭐 170만 장, TXT가 뭐 140만 장에서 이미 뭐 실적 자체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앨범 나오면 당연히 콘서트도 재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국내외에서 이제 콘서트가 실질적으로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TXT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북미 콘서트 하는 건 이미 확정이 됐고요. BTS랑 세븐틴, 뭐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아마 속속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때는 게임 사업 할 거고요. 7월에는 위버스 뭐 V라이브 통합도 예정되어 있고, 3분기 때는 두나무랑 NFT 플랫폼 런칭되어 있고, 하반기 때는 이타카 홀딩스 실적이 아마 붙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주가가 저점이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에서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진성 TEC가 이제 앞선 길건우 팀장님이 지난주에 두산 바켓 가지고 오셨던 것과 이제 거의 유사한 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두 가지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조업들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전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판가 전이를 지난해 3분기, 4분기 이제 공격적으로 하면서 영업 마진율이 올해부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품이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많이 안 팔리는 그러한 제품들이 아니에요.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 지금 계속해야 되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 계속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도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당장 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재건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려 보면 그러한 모멘텀까지도 지금 갖춰갈 수 있는 이 인프라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저는 진성 TEC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인프라 관련 투자,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 중에 왜 이제 하필이면 진성 TEC냐? 뭐 네. 진성 TEC를 제외하고 뭐 DY 파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도 두산, 뭐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도 있고 그런데 왜 이제 진성 TEC냐? 일단은 인프라 관련해서는 중국 쪽에 매출을 내는 기업들보다는 네.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길건우 팀장이 말씀드린 두산 밥캣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진성 TEC가 중국 쪽으로 이 판매를 하는 기업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향 매출이 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기계 업종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길건우 연구원님의 종목인데 계속 질문 드려도 죄송해요. 네, 네. 괜찮습니다. 한국항공 우주가 되고 오셨는데요. 네. 지금 차트 보니까 좀 진입하기가 고점이죠.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하리라. 생각을 하고 다시 경신하리라.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뭐 꺾이는 시점이 거의 네.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랬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항공이 어찌됐건 되살아날 거다 하는 기대감 때문이긴 했는데 사실은 찍히지는 않았거든요. 실적이나 회복에 대한 수치들이 찍히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기체 부품 실적이 최근 들어서 뭐 1,700억까지 올라오면서 전년에 대비하면 73% 정도 회복을 했는데 코로나 전으로 따지면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신규 수주들도 그렇고 최근에 사실은 보잉에 대한 매출이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보잉이. 네. 근데 보잉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연간 가이던스는 충분히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쟁할 때 사실은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은 공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럽 쪽은 사실은 공군에 대한 대비들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금액적인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항공우주에서는 뭐 이제 TA-50이나 뭐 FA-50 같은 경우를 조금 이렇게 많이 뭐 실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해외 수출 프로젝트들도 뭐 덩달아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6월 7월에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6월 달에 누리호 2차 시험 발사 예정되어 있고요. 7월에 KF-21 초도 비행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사기에는 사실은 늦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게 좋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주가 모멘텀은 더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뭐 리오프닝 기대감, 기체 부품 기대감 등등등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시는 종목들을 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바이넥스를 들고 오셨는데 네. 주가가 아래에 있긴 한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하면 크게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뭐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좀 기술주들 받기 어렵다면 저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오히려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대신에 수주 잔고라든지 기술력 혹은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몇몇 기업만이 이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진 못하지만 위탁 생산 부분에서는 수주 잔고가 1년 사이에 지금 작년이 337억을 기록했고 또 올해는 619억을 지금 기록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한 상태예요. 수주 잔고가 뭐냐면 앞으로 바이넥스가 기록할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불확실적인 요소, 기술력 혹은 실적에서 실적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네. 바이넥스에게 이 CMO를 좀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술력도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또 장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낸스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바이넥스의 주가를 상승시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연구원님의 다음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코인텍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코인텍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산단이 있잖아요. 여기를 기반으로 하는 폐기물 매립 소각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에너지, 뭐 PIC 글로벌, 뭐 현대중공업 등 해서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의 비중은 가장 큰 게 사실은 소각 처리입니다. 뭐 45%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스팀 판매가 35%, 매립 처리가 19%인데 저는 이 스팀 판매 35%에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각 처리나 매립 처리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어찌됐건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스팀 판매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면 실적으로 바로 찍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스팀 판매는 뭐냐면 폐기물을 소각할 때 사실은 뭐 열이 발생을 하겠죠. 이걸로 스팀을 생산을 해서 이 스팀으로 기계를 돌리고 뭔가 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대부분 벙커 CU를 쓰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원가가 절감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ESG 경영이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스팀을 쓰면 온실가스도 감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ESG 점수를 따기도 좋고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팀 판매 가격은 도시가스 요금이랑 연동이 되는데 최근에 천연가스가 올라가니까 도시가스 요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스팀 판매 가격도 거의 4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울산 지역에서 뭐 폐기 잔여 매입 용량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8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처리 단가 올라가고 처리 용량 올라가고 뭐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태성 이사님의 다음 종목 OCI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태양광 에너지뿐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에너지마다의 지금 순환매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상풍력이 강했다가 태양광이 강했다가 혹은 뭐 오늘처럼 수소가 강했다가 뭐 이러한 원전이 강했다가,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에는 뭐 누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것보다는 돌아가면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보면 또 태양광 쪽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이제 OCI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OCI 하면 혹은 태양광 하면 이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제품의 가격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키로당 최소 이제 6달러 혹은 7달러가 넘어가야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인데 과거에는 키로당 뭐 4달러, 3달러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폴리실리콘의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급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키로당 거의 뭐 25불, 26불, 그러니까 30불에 가깝게 과거보다 거의 3배, 4배 올랐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으로 나올 실적이 과거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이 태양광 안에서 선별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태양광이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OCI와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폴리실리콘을 받아서 셀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서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폴리실리콘 만드는 기업인 OCI는 굉장히 지금 좋은 업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관심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혜가 기대가 되고, 대체 에너지 순환매 속에 태양광 에너지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이 개장을 알렸습니다. 전거래에는 미국 긴축에 대한 공포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했던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늘은 약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1.84% 내리면서 3011포인트 선에서 지금 출발을 했고요. 일본 증시 역시도 지금 현재 구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가량 내림세 집계되면서 26,72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낙폭도 큰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1% 넘는 하락세 연출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더 깊어지면서 885포인트 선까지 내림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640선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순 매수로 출발을 알렸다가 현재 구간 매도로 좀 전환을 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4,100계약 넘게 지금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길건우 연구원님의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KG 이니시스를 한번 또 가지고 와봤는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제 제가 하이브 얘기했었잖아요. 네. 1분기 실적 안 좋았잖아요. 네. 2분기 이후가 기대된다고. 그렇죠. KG 이니시스도 같은 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1분기 네. 실적 별로 안 좋았어요. 목표 주가도 좀 하향 리포트 많이 네, 하향 리포트 또 나왔고요. 네.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다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기존에 이제 결제 대행 서비스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수수료율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O2O 서비스라고 해서 온오프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많이 결합이 됐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갔는데 뭐 스타벅스 가면 저희 사이렌 오도 눌러서 앉아서 주문하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어제도 어린이날이어서 저도 애들 데리고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테이블에 앉아서 오더를 하거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가 대부분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렌 오더, 뭐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굉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근데 카드사 수수료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협의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소폭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5월 내에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리오프닝이 되면 사실은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복 국면에 사실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정말 그 저희가 이제 보복 소비라는 거를 그전에 이제 리오프닝이 오기 전에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주변을 최근 들어 보시면은 정말 보복 소비가 어느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래액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2분기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식을 남기고 있는데, 김태성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무엇일까요? 네, 동국 RNS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지금 글로벌 시장의 급변동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나스닥 증시가 4% 올랐다가 또 하루 만에 5% 빠지는 불안 시장인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로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뭐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또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이었을 때, 그러니까 미중이 갈등을 빚었을 때 굉장히 또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하면 히토류 관련주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 RNS 같은 경우에는 이 호주에 ASM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ASM이라고 하는 이 제조 기술을 좀 받아서 어떤 이 화학 처리를 하는 게 이제 동구 RNS인데, 이 ASM이라고 하는 기업이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설립 기지를 지금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SM의 굉장히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는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에 따른 테마적인 수혜를 지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중국이 이 히토류라고 하는 자원을 계속해서 과거부터 빠르게 이제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향후에 이제 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러니까 무역
해 있어서 굉장히 또 유리하게 이제 무기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유화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또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에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면서 동국 RNS 지금 위치에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실적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에 대한 수혜가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길건우 연구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LS 일렉트릭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뭐 유가가 정말 많이 다 오르다 보니까 뭐 천연가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거는 신재생 부분에서 적자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게 조금 축소가 돼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1분기 실적도 컨센서스에 그래도 부합하는 실적을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한 73%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따져보니 최근 들어서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매출이나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가 지나가면서 관공서 쪽에서 매출이 일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캐파 증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업체향 매출 확대 기대감도 분명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보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은 항상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뭐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한 민감도도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천연가스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면 자회사 중에 LS 메탈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LS 메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후유관을 주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여기 후유관이 LNG 선박이랑 저장소에 들어가는 데 많이 들어가고요. 미국에서 또 보면 LNG 인프라 투자들을 지금 꾸준하게 올해부터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태양광, ESS, 스마트 그리드 모든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로 관심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먼저 김태성 이사님,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그동안에 제가 아마 탑픽 종목으로는 웬만하면 중대형주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소형주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국 RNS,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동국 RNS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국 RNS는 뭐 지금 가격도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목표가는 7,000원 그 이상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제가 전제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길건우 연구원님의 탑픽은요? 네, 저는 이제 한국 항공 우주를 탑픽으로 꼽아봤는데 앞에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뭐 기체 부품 실적이 꾸준히 늘어날 거라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신임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110대 정책 과제 중에 보면은 방산 관련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TA50이나 FA50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6월, 7월에 이벤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선은 40,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